거의 안 만나 우리니까 사람들은. 예. 예. 웃는 모습을 보신 적도 없고. 근데 이거 하는 동안 행복해요 계속. 예. 그거 하는 동안만. 뇌의 균형을 알아보는 정밀 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뇌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균형 관계가 깨진 거죠. 녹색이 많을수록 뇌가 건강하다는 표시인데 수연이의 뇌파는 뇌의 기능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붉은색이 두드러졌습니다. 수연이처럼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해 일상이 무너지는 아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뇌가 적절하게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게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게 쉬는 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에 이제 부작용인 다양한 어떤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사회성 발달에 스마트폰이 악영향을 준다고 단언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뇌 발달이? 예, 그죠. 뇌가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뇌 영역이 활성도가 줄어들어져 있게 되는 거죠. 서울의 한 중학교의 등굣길 풍경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꼭 쥔 채 학교로 옵니다. 교무실의 선생님들도 분주합니다. 출석부와 학급 일지 말고도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서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휴대폰 가방입니다. 번호하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서 학생들이 이 휴대폰에 자기 번호와 이름을 이렇게 넣게 돼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방을 들고 교실로 향합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언제부터 하셨어요? 초기부터. 작년에 안 걷었는데 문제가 많아서. 수업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전화 걷기. 네, 휴대폰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방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습니다. 때로는 지각하는 학생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수거 가방을 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좀 늦게 온 아이. 스마트폰을 수거하기 시작한 것은 올 3월부터.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집단적으로 학생을 괴롭힌다든가 수업 중에 여러 명이 집단으로 카카오톡을 했던 사실도 발견됐기도 했고 너무 피해가 많았고 그다음에 범죄도 많았고 사안도 많았어요. 초기에는 진통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괜히 나 혼자만 낸다 이런 생각 안 들고 다 내가지고 핸드폰 안 쓰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부모가 협의해 아예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학교도 있습니다. 수뇌를 뭐 이제 교감쌤하고 저하고 자주 하는데 거의 뒤에 반 이상은 다 이거예요. 다 두 손가락으로. 그리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학생이 없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최대 열흘간 압수를 합니다. 일단은 못 갖고 오게 하니까 걸리면 뺏기잖아요. 걸리면 뺏기니까 아이들이 이제 일단은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절대로 휴대폰을 못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도 2년 전에는 스마트폰 수거 가방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국 사용 금지로 교칙을 바꿨습니다. 네, 쓰다가 이제 분실 사고 때문에 분실한 학생들은 분실했다고 학교 측에 이제 책임을 물었고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배상을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면도 그렇고 저희 학교는 그게 되게 엄마들도 되게 만족하거든요.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담임 선생님이 모두 관리하는 앱을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는 못 쓰게끔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교시 수업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두 잠금이라.